813페이지 지난 시간에 의무 이행 요구할 때 잠깐 봤던 부분으로서 허위신고죄 표의 두 번째 단락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미엄 동그라미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수구역 반입 명령이잖아요. 제일 위에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에 높은 금액. 거기 보시면 디귿 동그라미 보시면 있죠. 그 대신 모든 절차를 이렇게 하지만 송달, 도달주의다. 이거 다 적용하지만 명령서를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신고죄로 처벌하겠다.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직접적인 근거는 718페이지의 2번 목차 갈로 1번의 2번 동그라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의무다 라고 했죠. 반입하여야 한다. 이 전제는 3번 목차의 갈로 1번 갈로 2번까지 간 거예요. 송달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반입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두느냐? 아니다.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그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허위신고죄는 아까 보시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세 가지가 있어요. 물품원가 2천만 원. 두 번째는 2천만 원. 세 번째는 1천만 원일 거예요. 표가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벌금의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허위신고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낸다 그러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다면 금액별로 뭐 두 가지씩 적어라, 세 가지씩 적어라 뭐 이렇게 유치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유치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변별도 별로 차이도 없고. 자, 결국은 그 변별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이거 반입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허위신고죄에 의해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적는 것과 이게 1번, 2번은 허위신고죄로 처벌된다. 3번은 안 적는 거. 자, 분명히 변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용하시라고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럼 메모를 해두시면 돼요. 필기를. 자, 3번 목차 이제 갈로 3번으로 가면 둘째 줄까지 또 나와요. 앞서 법적 근거 2번 목차 갈로 1번에 2번 동그라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행령 절차에 의해서도 갈로 3번, 3번 목차 갈로 3번에 동일한 의미가 나옵니다. 기한 내에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을 받은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규정을 또 위반하면 당연히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와 절차상의 시행령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4번 목차 이제 반입이 된 경우는 반입이 안 되면 허위신고죄로 처벌했으니까 이제 반입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4번 목차죠. 그래서 반입 물품의 처리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 목차를 잡으실 때 3번 목차까지 잡고 4번 목차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반입을 한 경우, 두 번째는 반입을 하지 않은 경우. 맞아요? 반입을 한 경우는 지금 교재 목차에 있는 처리를 서술하시고 반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신고죄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떠한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느냐는데 그 답안 구성이 무엇 무엇 무엇이라고 딱 나오면 뭐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변별을 주기 위한 무엇을 적으시오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결국은 변별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죠. 반입 절차라고 문제 제시하고 두 번째는 반입 절차 이후에 주어지는 논제가 그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세관장의 조치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반입이 된 경우에 대한 세관장의 조치, 또 하나는 반입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조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목표 목차가 맞죠? 그래. 자, 4번 목차 보죠.